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보고에 따르면 작년 같은 시기와 대비하여 175% 이상 항공기 탑승객 수요가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. 12월에는 연말 연시 공휴일이 몰리게 되면서 급성수기 시즌으로 상당한 항공기 연착과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토론토 피어슨 공항의 경우 최악의 공항 중 하나로 북미 지역에서 가장 잦은 연착과 항공기 일정 취소 및 수화물 분실까지 각종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다가오는 연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국제선 이용의 경우 4시간 전 공항 도착이 권장됩니다. 한편 토론토 피어슨 관계자는 연말 항공기 탑승 수요의 증가로 인한 항공편 연착과 지연 등의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